와. 테슬라 미쳤다. 테슬라. 테슬라. 제가 테슬라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테슬라 존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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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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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자다. 이 씨발 것들아. 가자. 존나게 버티는 자가 존나게 벌 수 있다. 미쳤다 진짜. 와, 조정 없다. 조정 없어. 지금 잠이 처음입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는데 삼슬라는 현재 7%입니다. 자,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삼슬라는 영국장이 12시 30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 7%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15% 삼슬라는 급등해 있을 겁니다. 현재 삼슬라 수익률 142%고요. 제가 삼슬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삼슬라를 매수를 했죠. 정말 기가 막힐 지점에서 또 매수에 성공했고요. 저는 이제 인간지표가 아닙니다. 저는 모두들 저를 보고 매수를 하시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삼슬라 대박 날 겁니다. 분명히 대박 날 겁니다. 21일도 매수했고 20일날도 매수했고 돈이 있으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여기서 숏을 치신 분들 정말 피똥을 싸고 있을 겁니다.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도 된다. 삼슬라 바닥 대비 5배 올랐는데요. 이럴 때 추매를 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도 택도 없다. 테슬라 500달러 간다. 600달러 간다.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충분하게 30배, 충분하게 50배, 충분하게 100배까지 갑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라. 아직까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매도할 타이밍은 제가 줍니다. 언제? 내가 10배 먹으면 그때 매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하신 분들, 이 테사모, 테슬라를 위한 단톡방이 있는데요. 요 방이 정말 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호재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방입니다. 제가 댓글로 테슬라 단톡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와, 엔비디아도 장난 아니죠. 막 더럽게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 봐주십시오. 조정 없다. 자, 테슬라가 올라가는 바람에 FNGU 팡주가 또 상승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가 모여있는 팡주. 요런 종목의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현재 저는 마이너스 18%고요. 자, 양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올해 안에 충분히 양전이 될 거고요. 올해 수익률 플러스 50% 이상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4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7이 하락했고요. 시부랄 진짜. 나스닥은 0.16 거의 뭐 또이또이로 마감을 했고요. 자, S&P 500은 0.47 약간의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00달러까지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자,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금 보유가 없습니다. 저는 현금 보유를 안 하고요. 그냥 뭐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 밀릴 수 있지만 안 밀리고 쭉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예측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매수해. 매수하는 게 정신 건강이 좋다. 그리고 매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야지 포모감을 없어할 수 있어요. 자,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많다. 계속 종보를 하세요. 종보만이 살 길이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